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일 전부터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내놓은 바 있기도 한데요. 어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은 굉장히 탄탄하지만 주가의 형광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도 각기 다른 좀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SK증권 측에서는 적정 목표 주가는 43만 원대다라고 현재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43% 정도 높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8%의 낮은 유통 비율과 패시브 자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다소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60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CATL보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는데요.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을 제외를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1위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최근에 나온 바 있는데 이 뉴스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사인 제3공장을 공식화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2천억 원을 부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조만간 미국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다라는 현재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따상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매매 10분 안에 이 9시가 개장하자마자 10분 안에 팔아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끝까지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호재성 이슈를 꼭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는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진율 감소에 따라서 이익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 한계 이익도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이 호텔신라의 주가는 당분간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실적 부분들 꼭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ST바이오센서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시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KTB 투자증권 측에서는 ST바이오센서의 목표 주가를 8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지만은 자가 진단키트가 북미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주가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효성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현재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건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효성 TNC의 실적이 좋았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 등 이 자회사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효성의 경우에는 이거래일 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전라남도의 그린수소 설비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